엘리사벳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께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우 바람 불 때 만경 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36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는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아무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저기가 무교절, 즉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맥추절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때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칠칠절은 무교절의 첫날 보리 이삭을 드린 후 7주가 지난 다음날 지켜지는 오순절, 즉 맥추절을 뜻합니다. 이 날은 이를 추수하여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칠칠절이라는 맥추절은 오순절로 이어지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또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이며 동시에 감사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중심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의 신앙 고백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칠칠절의 상징은 교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기반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새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유월절과 첫날의 무교절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의 축제는 이제 보리와 밀의 수확으로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소제와 번제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흠없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27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큰 축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감사의 날, 맥추 감사의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는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공통점은 새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특별히 26절에 여호와께 새 소제라는 말씀에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리 추수와 밀의 추수가 완성된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추수와 추수가 풍성해진 날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죄로부터 오염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주의를 흠모하게 하는 구약의 안식일은 폐하여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일의 안식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더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감사와 축제가 가득하며 풍요롭고 영생의 생명이 왕성하는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주일 중심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축제가 가득한 주일 예배가 또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칠칠절의 새 소조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주일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재림의 역사까지 나아가게 하시오니 이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말씀을 삼아 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는데 77절의 새 소재의 그 역사가 나중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 부활과 부활의 주일의 그 역사로 이어진 걸 바라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주여 우리로 그러한 삶을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니까 우리 삶에 계속되게 알려주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이룬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소기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송인교회 회복과 부흥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분할 영혼 품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우리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